그분이 사천에 먼 곳에 사는데 부하들을 치과시켜가지고 와줬으면 회상에 보냈는데, 부하들이 와줬으면 회상에 가서 3년을 공부한 뒤에 이렇게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내 면목을 깨닫고 보니, 아버지가 이렇게 초과시키는 그 은혜가 아주 하나같이 커. 그래가지고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오니까 아들이냐고 얼굴이 흐려져 버려. 마음에 독심을 품고 살기를 품고는 게 얼굴이 검어지고, 그냥 옆에 가기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죽을 죽이려고 많이 사람을 죽이고, 이 소백쟁이 있어서 소를 많이 잡은 사람은 소가 그 옆에만 가면 오금이 질려가지고 그냥 커버려요. 그 살기에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 살기를 맞은 사람들 빼가면 소름 끼쳐요. 그 살기에 있어. 그런데 마음을 잘 닦아서 그 자비심을 행하고 도를 닦은 사람은 월급이 저 그 옆에만 가도 좋고 기분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냥 얼굴이 확 몸에서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닮았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참 걸어보십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공부를 마치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출가를 시키셔서 얼마나 감사드리려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느냐고. 그래,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자식 두 수님들한테 말을 해. 나를 길러주신 것은 부모님이요. 나를 완성시켜준 것은 벗이라고 했어요.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사람. 사람으로서 내가 나를 모르는 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 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가진 내 면목을, 내가 나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완성시키는 길이에요. 내 면목도 모르고 뭘 하나 다르냐 알 수밖에 없거든요. 가깝게 있는 나도 모르는데 뭘 알겠어요. 천하내지 삼라만상 뭐 온갖 경계를 뭘 하나 다르냐 알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가깝게 있는 내 면목을 내가 나를 깨달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완인이라, 완성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에 몸을 튕기나 통달하지 못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완성식이라는 것은 나를 깨닫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뜻이에요. 나를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두 스님은 나를 위해서 벗이 좀 되어주시오. 아이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큰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이가 연마는 하셨지만은, 이게 뭐 나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 큰 스님께 인도하겠으니, 저희들을 따라가십시다 해서, 마주신 회상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먼저 이제 마조 큰스님한테 찾아온 아버지를 모시고 온 까닭을 말씀드리니까, 마조 스님이 법당으로 가시라. 법당에 가서 딱 앉아 계시니까 평상남 거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절을 올리니까, 아이고 이렇게 평상남 거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말씀을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하와이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저 하와이 있습니까? 저 한국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주 분수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보통 사람은 답을 이걸 몸뚱이가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데 지금 하와이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황상남 거사님은 공부를 하십니다. 지금 그 말을 듣는 그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
사고를 올리기를 가정에는 두 가장이 없고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습니다. 어디 가나 바로 임금이지. 지금 그 마음장이를 생각하는데 어디고 두고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그것을 바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올렸어요. 아, 마음의 스님 보니까 아, 이거는 고통부 사람이 아니요. 거기 범부는 벌써 이렇게 벗어났으니까 벗어나니까 다시 질문하기를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나이가 몇이나 됩니까? 그때 나이가 85세예요. 85세입니다. 아이, 85세라 이렇게 답을 올린다. 아저씨니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그 나이를 계산하는 그것은 계산은 그것은 무슨 나이입니까? 나이를 생각하는 그것은 나이를 계산해서 생각하는 그것은 무슨 나이입니까? 그 말에 그냥 한상남 의사가 85세에 환영에게 깨달아고 있어요. 나이 계산하는 것만 바로 알아버렸어. 몸에서 이렇게 땀이 나면서 그냥 수치를 내버려가지고 철을 올리면서 이 큰 스님을 배우지 않은 분들 일생을 헛되이 살다 갈 뻔했습니다. 큰 스님을 배우고 이렇게 이 한마디 이렇게 그 내 대장부인을 마치니까 마치 그냥 뭐 허공에 칼을 휘두른 것 같이 자연자재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렇다면 참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어디가 나 진실되고 어디가 나 이렇게 근심 걱정 있는 여인이어서 잘 찾아야 것입니다. 바로 이빨을 잃었습니다. 풍산남 의사는 85세인데 이 도를 깨달았습니다. 선도를 일을 해마쳤어요. 선도 있는 사람 이렇게 말 안에 확철되어오는 법이 이 법이에요. 공부를 그동안 했고 수만 세금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홍삼당 의사도 이렇게 그 법문을 듣고 숙세에 큰 법문을 듣고 공부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선지식 그 말 안에 대한 혼연이 85세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들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다음 층에 태어났다라도 이렇게 그 이런 법문을 들으면 훨씬 기약이기 때문에 안전로서 그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에 보면 용녀 축생궁을 받은 용녀가 이렇게 그 대원 깨닫는 장면이 나오고 축생궁 깨닫는데 한국의 사람이에요. 믿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들 화두를 참고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이냐? 첫째가 대신심이에요. 대신심. 큰 믿음을 가져야 해요. 꼭 믿어야 해요. 믿음이 10분이면 깨달음도 10분이에요. 믿음이 10분이면 그 화두 의심도 이렇게 10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10분이면 깨달음도 10분이다. 큰 신심을 가지고 반드시 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중생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불운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당했습니까? 같은 부부생활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한 일도 많고 부부끼리도 안 맞아가지고 안 맞는 사람이 80% 이상이에요. 맞는 사람은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이분 좀 고문적인 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맞는 사람은 20%도 못 돼요. 얼마나 같이 이렇게 빈생을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구만 배반할 때 그 미움이라는 게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냥 그 배반하고 미움을 당할 때는 죽이고 싶어 보이지 않는 부부가 아니고 지금과 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을 것이라는 건 뭐이냐? 내 면모 없게 남는 건 내 하나님을 믿기 여단할 것 같은 무한 지혜가 생겨나가지고 가정이 편하네, 내 실제가 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좋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믿고 이렇게 행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그 화두를 참을 때 의심이 생겨나. 의심이야. 대체 이게 나라는 것이 뭐냐? 때로는 화도 내고 다른 미움도 일으키고 때로는 이렇게 참 사랑도 느끼고 일으키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뭘 이렇게 의심이 나갈 것 같은구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되돌릴 것 같으면 그게 생각이 없는 사람은 공부도 할 수 없어요. 생각이 약하고 그런 사람은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어서 거의 그리고 와도 잘 됩니다. 그걸 되돌리고 납니다. 화도로서 이 억울하고 분해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되돌릴 것 같으면 사람은 의심이 커요. 그게 그냥 발이 의심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 의심이 이렇게 간절히 일어나서 이렇게 할 거면 마음이 깨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 이건 화두를 바로 챙긴 사람은 그렇게 돼야 해. 이렇게 이제 공부를 지어나가시면은 신심, 의심, 그 다음에 분심, 억울한 마음. 내가 이제까지 무엇으로 이렇게 살아왔느냐? 내일 하나 함께 못하고 맨 자식들이려고 남편이려고 마누라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면 남는 것이 뭐이냐? 병들고 늙고 이렇게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 얼마나 풍로고 억울하고 이렇게 이런 생활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느냐? 부는 마음이 나서 어서 빨리 공부를 해야겠다. 그 분신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다 공부가 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그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시면 뭐든지 일자부식이라도 이렇게 승부이 되지만은 이제 그 확실히 올 수 있지만은 아니하고 많이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공부하는 데 장애하네요. 아니하고 많이 기억해서 맨날 들어요. 안환전자가 40여 년을 부처님 시공을 했는데 너 뭐라고 했느냐? 맨날 내 법문이나 듣고 이 명목을 모르니 한 날에 이렇게 참선하고 바로 올 것만 같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시공을 그렇게 많이 했다면 이 명목을 이 습도를 깨닫지 못하면 방울물도 소화시키는다. 물도 이렇게 소화시키기 어렵다는 그 우선 부분이에요. 참 이렇게 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참 이렇게 받아 쓴 것이 이렇게 빛이 빗덩어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욕망 채우기로 바쁘지.
세상 낙이라는 것은 뒤에 반드시 고통이 오잖아요. 아무리 뭐 그 미나가 좋아서 이렇게 그 사랑을 하지만은 뒤끝에 남는 길이라는 것은 고통, 병, 즐기라고. 뭐 아무리 이렇게 권한이 좋아서 대통령이 되고 보지만 그닥 얼마나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지만은 이 면모 하나 깨달은 것 같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즐거움, 한장 한량없는 즐거움 속에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이케하고 자식도 좋고 모든 중생을 다 이렇게 부정한 부처님 같은 것 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나서지게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생명 본다고부터 귀해요. 생명을 바쳐서 남을 구원도 해야겠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법을 믿고 행할 것 같은, 그 생명 바쳐서 보시한 공덕보다 훨씬 수수해요. 그런 도리를 만나서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무
어리석다 보리요. 어째서 이렇게 열린 문은 마다하고 닫혀있는 그 창문만 두들겨 들냐. 평년을 참고진들 평년 동안 이렇게 반납된 정문만 들이다보면 언제 깨닫겠느냐. 네, 스승을 빗대어서 이렇게 그 개성을 지어서 이렇게 스승한테 이렇게 그 올리는 개성입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나내 명목을 기다린 큰 위대한 길이 딱 항상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내 마음 내 앞에 딱 항상 있어. 이 마음을 기다리는 길은 달라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온 일이 빨리 이렇게 그 아들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딸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영감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내 마누라 이렇게 우리 아픈 데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어찌 그러면 좋을까? 이렇게 그 쉽게 낫지도 않고 쉽게 그 소음도 이렇게 않고 큰 신경 뭔 사업이 그 잘 돼야 집안이 이렇게 잘 돼 나갈 텐데 큰 부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 큰 신 걱정 우환이 끊어지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큰 신 걱정 없고 이렇게 생사 해탈하는 위대한 법이 항상 열려 있어. 그게 공문이에요. 항상 열린 문은 어째 이렇게 그런 길은 가라 갈라고 하지 않고 특히 참사는 문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째서 그렇게 닫혀 있는 그 문만 두들기들 남는 것은 뭐밖에 없냐? 병들고 죽는 것밖에 없다. 스승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여러분한테 대답돼요. 천만 이렇게 많이 알고 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게 있는 내 마음 깨닫는 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깨닫는 것이 삼선법이고 그것이 가나선돌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위대한 부처님의 법을 바로 이렇게 행하셔야 돼요. 부처님 법이라는 딴 거 아니에요. 내 면목 깨닫는 법이 부처님 법이라 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마음이 부처예요. 마음 안에 무량 한량없는 묘한 뜻과 격천삼매와 모든 공덕이 다 공덕에 있어요. 총치도 부족한 게 없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거짓말일 것 같으면 내가 새 선생에 이렇게 차에 치우고 오라니 뭐 이런 거예요. 나한테 물려주고 오래라 맹세를 했습니다. 통치도 큰 신내가 이부동산도 나왔고 하시는 말씀이 다 그렇게 깨닫는 증득에 가지고 통치도 거짓 없는 진실된 마 참으로 여러분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조부 어서 빨리 이렇게 그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이 마음은 마음법의 왕이요 모든 것은 근본이기 때문에 볼래야 볼 수 없고 알래야 알 수 없어 신념으로서 온 세계에 두지 않은 것이야. 이렇게 깊이 잠들어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나라는 것 하나가 깨날 때 산하대지 삼나만상 재물 제조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깨나 이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 한 생각 안에 다 가져 딱 깊이 잠들었다 깨어날 때 그 한 생각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췄는데 이 한 생각을 탁 하고 깨뜨린 것이 삼선법이에요. 이 마음 하나 여다라면 그렇게 그 참 그렇게 그 무한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데 왜 그런 그 지혜를 놔놓고 이런 그 공덕이 다 갖춰져 있고 어디 가다 어디에 있든지 자유자재하고 뭐 그렇게 좋은 해탈법이고만은 왜 그 법을 이렇게 낳고 이렇게 살느냐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주지스님이 평생도록 이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 절을 지은 까닭이 여러분한테 이런 법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장으로 계시는데 육조 스님이 제일 참머리 그 당경에 육조 당경이라는 경에 제일 머리 한마디 한 것이 불교의 핵심 부처님법의 핵심인 말이 한마디가 딱 있습니다. 이 뭔 말이냐니 선지시가 육조 당경에 참머리 나오는 거죠. 호리자성이 본래 신정하기 단념 찬심하면 지교성벌이라 아주 평이하게 보우돌이 상의 경지를 파고 나타내는 노래인데 깨달음 자성 여러분의 본래 명목이 본래 청정하다 본래 다 갖춰져 청정하게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청정한 마음만 쓸 것 같으면 다 이렇게 바로 소문을이라 원래 청정한 청정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증예가 없다. 첫째 믿고 고운 마음이 없는 마음이요. 여러분은 그냥 참수도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그냥 그것이 항상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요. 마음 안에. 믿고 고운 마음이 사라져야 해. 마음이 이 참으로 부처님의 제자라면 한량없이 커서 허공처럼 큰 바다처럼 대지처럼 천한 사람, 악한 사람, 유운 사람, 고운 사람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져야사 형성공과 바로돼야 해. 조물조물해가지고 그냥 같이 옆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냥 싸우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어때? 마음을 크게 써라. 청정한 마음, 입고 고운 게 없는 마음, 선악심과 없는 마음. 선악심과 사람 생각도 하고 이렇게 자기심으로 지혜로 이렇게 대처할 적에 사랑으로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그 중생심이 이렇게 번뇌가 쉬워집니다. 그래 그러면서 화두를 들면 훨씬 잘해. 그 다음에 좋고 나쁜 것이 없는 마음 이게 청량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행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훨씬 공부가 잘해요. 불교의 핵심, 불법의 핵심적인 말을 육조 스님 하신 말씀이에요. 깊이 새겨서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믿고 고운 마음, 좋고 나쁜 마음, 선악 시비하는 마음 이렇게 그래서 뭐 누구 잘해도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뭐는 어쩌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큰 부처님은 온 마음이 자비심 체예요. 자비심 덩어리예요. 절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부처가 되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빨라요. 공부하는 데가 지름길을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불교 경전 가운데 깨달은 말을 바로 제일 처음 사랑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화엄이라는 건 깨달음을 오리라. 화엄이라는 자체가 깨달음을 화엄이라고. 화엄경 중에도 80화엄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분이 보현행불인데 그 이시의 이제 제일 첫머리 이시의 보현보살 마사리 칭탄열의 성공들이 하시고 이게 부처님이 위대한 공덕 여러분 자성이 위대한 공덕을 이제 말씀하시고 오 제보살과 모든 보살과 선지시각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열의 공덕은 가사 시방에 계시는 세계에 계시는 일체의 제군이 경불가설 불가설 부찰 금진수로가야 상성전사라야 이렇게 여러분의 자성공덕은 모든 부처님이 그냥 그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아주 희한할 수 없는 많은 세월을 두고 설을지라도 다 설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자리가 그렇게 위대한 공덕이 다 가져져 있어요. 이러한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신데 열 가지 향을 닦아야 된다. 첫째는 예경 대표다. 첫째 이렇게 하심하고 공경하는 마음부터 배워야 된다. 합장고 이렇게 아추고 이렇게 공경하면 남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처되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이 올라가 남을 이렇게 하시고 높인다고 해서 자기 다시 낮춰질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도 공경하고 자는 그 사람은 나도 그렇게 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경 제불로
그 시작에서 털이 늘자 휘양 고개혀 이 중생들한테 온 것을 휘양을 시켜줘. 이 부지심도 이렇게 그 절진 공덕을 휘양을 시켜주잖아요.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싶고 온 이렇게 신명을 다 바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휘양하느냐. 모든 중생들한테 돌려주거든요. 그 휘양품의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합장도 나세요. 월령 중생아 상대갈라하고 무죄 평모하니 욕쟁 아프려는 채실 불성하고 호수설음은 개성치하여 한패일체 제악징하고 최신전열반 정로하며 약기 중생이 인기적기 제압으로 고강 일체 극중 고발을 하게 대수하여 월령중생으로 시득해탈하여 구경 성취 무상보리케 허리가야마 으헤 아니 이러한 그 품문들은 공덕으로 온 병고가 일시했습니다. 만약 중생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자 할 것 같으면 하나도 되는 바가 좋은 일, 착한 일, 이렇게 부처님의 이러한 법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낱낱이 작은 일이라도 성취되어서 일체 이렇게 고통받는 세계는 사라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여는 이런 깨달음의 길은 인간 천상의 깨달음의 길은 활짝 열려서 그리고 이렇게 만약 중생이 이렇게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고통받는 것을 보거든 차비심을 내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 받을 수 있으면 대신 받아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조금만 나한테 책 못 하고 섭섭하게 오고 있는 참 어디 가서 빨리 죽었으면 소위 시원하겠다. 저런 것을 또 만져보가나. 이게 그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 깨끗하고 측정한 문자들은 그런 것이다. 그런 마음 하나하나를 이렇게 거쳐나가서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자비로 섭섭하게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일을 시기 되고 악한 사람이 마음을 돌리게 되거든요. 지혜와 자비로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참 인도하려면 그런 악한 마음을 내지 말고 미운 마음을 내지 말고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대체를 할 적에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제도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참 통해서 벗어나게 해주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그 해탈법, 참선법이나 이렇게 부처님 법을 알려서 이렇게 깨달음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입장이다. 공부하는 사람은 수행자로 행할 거다. 이걸 이렇게 행할 것 같으면 첫째, 가정이 편해져. 북한에 싸움도 없어지고, 가족관에도 화합되고, 내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 미운 마음을 흉하지 않냐고 이렇게 그 참 시위로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해지고 사회가 편안해지고 이렇게 나라도 이렇게 부강해지고 그런 걸
15분에 20분 정도에 전승이 시작돼서 모두 편안한 자세로